실상암의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라 손님이 오셨는데 요즘도 이렇게 피임을 안 해도 이 아기 갖는 게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런 거지 뭐 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 지금 제가 집이 결혼하신 지가 좀 됐는데 애가 너무 안 생겨. 근데 이 엄마가 뭐냐면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갔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엄마는 노심초사잖아. 시집 장가 갔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아이를 유산을 본의 아니게 뭐 태아령이죠. 뱃속에 애기들 유산도 좀 몇 번 좀 했었고 또 집안에 옛날에 혼영마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마가 걸려서 돌아가신 조상들이 태아령들이 아기 때가 많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삼신의 벌전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아기도 유산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을 그거 나서부터는 자꾸 아기를 몇 번 유산이 지금 집안에서 하고 나서부터는 아기만 가지면 떨어지는 거라. 그리고 유산이 되는 거야. 그 아기를 못 갖는 거야. 근데 엄마들은 미치는 거지. 시집장한테 자꾸 아기가 오니까. 그래서 아기를 한 7~8명이 유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삼신의 벌전을 좀 풀어야 되겠다. 태아령이 자기를 몰라주고 뭐 본약의 유산도 됐지만 또 본약의 아기를 띠다 보니까 이게 아기들이 남아서 안 가는 거야. 그거 삼신의 벌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서부터도 세상 밖에 태어나고 싶어 왔는데 못 가니까 손발이 다 생겼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영혼을 태아령을 달래고 삼신할머니를 달래서 아기 점질해 주기 바란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애기들도 사람인데 금줄이에요. 쉽게 말해 여기 진짜 금줄이에요. 숯, 고추. 우리 애기 낳았어요. 우리 집에 애기 낳았어요. 부정을 가시고 우리 삼신할머니한테 우리 애기 점재줘서 자 삼신할머니가 애기 점재해줘. 칠성님의 아기를 뱃속에서 12두가 놔줘. 재석할머니는 우리 자서 번창하고 탈옥 해서 길러주셔. 그래서 했는데 금줄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위해서 금줄. 그 여기 보이시죠? 보이죠? 분유. 분유도 있어요. 분유도 있고 여기 분유 탔죠? 그리고 여기 삼신할머니한테 밥도 했고요. 아기가 삼신할머니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기가 많이 유산돼서 아기도 그거 버선 신양 신발적 양말 여기 베네 쪼그리 고무신.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래도 하나의 사람인지라 태어나지만 않았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극락세계 문을 열고 삼신할머니한테 삼신 벌전을 풀고 우리 애기도 점지 자려서 좋게 다시 애기를 빨리 좀 아줍싸고 재를 지내는 날. 그래서 삼신할머니 삼부재상님한테 오늘 삼신벌전 좀 풀어주고 우리 애기도 다시 점재서 오시라 하고 해서 낱낱이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상 조상상이 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근본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신맞이를 위해서 애덜기들 태령 뱃속에 있는 태령 또 요 애들이 만약에 신이라면 명도로도 오죠. 18년 부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와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갓집 애기도 이렇게 유산 많이 했던 분들 지금 삼신제를 지내고 금줄까지 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빨리 애기로 다시 이쁜 애기로 부모님 잘 만나서 다시 오기 기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신맞이 삼신칠성에 애기 잘 보내놓고 새로운 애기 잘 또 와서 점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신 애기들 너무 많이 유산도 많이 하면 좋은 건 아니고 요즘은 또 너무 가려서 하기도 해요. 그래도 이쁜 아기 나셔서 오늘 이 정성 끝에 어머니 소원대로 시집장가 간 자손들이 빨리 삼신의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